나무가 이렇게 가린 거예요. 그 집, 네. 그 집 간판에. 내가 봐도 탕수육집이야. 자, 그리하여 네. 97년도에만 무려 3편의 영화가 그렇습니다. 한석규 씨의 예, 주연작이 나오게 예, 되는 거죠? 사실 이 97년도, 이 90년대 후반은 한국 문화가 빅뱅하던 시절입니다. 외화들도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유주얼 서스펙트 이런 영화들. 그리고 또 유명한 반전 영화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식스센스. 식스센스. 네, 식스센스. 이 식스센스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이관수 PD라고 있습니다. 충무로에. 이관수 PD가 이제 막 프로듀서로 막 활동하게 본격적으로 막 활동하던 시기에 시네하우스라는 극장 앞에서 그 한 작가분이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네. 아니, 피디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 나 와이프랑 영화 보러 왔지. 아, 피디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쪽지에서 뭘 적어요? 네. 뭐 저때 피디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영화가 끝난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뭐, 알겠어. 그럼 이제 영화를 쭉 가는데 광고가 나가잖아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네. 와, 야, 근데 걔는 이 쪽지의 내용이 뭔데 영화가 꼭 끝난 다음에 봐달라고 그랬던 거지? 싹 봤더니 이 피디님 브루스 윌리스는 귀신이랍니다. 이게 뭔 소리야. 영화를 보다가 이제 임관수 PD가 영화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씨발놈이라고. 그리하여 그러므로 한석규 씨가 이제 영화 생각이 뭔지 됐고 새 영화가 공교롭게 다 잘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접속이라는 영화에 이제 캐스팅이 돼서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네. 남자 주인공은 됐는데 이제 남자 여자 주인공 캐스팅을 해야 돼요. 한 시간. 여자 주인공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이 또 전도연 씨라는 배우가 신업이 재밌었는데 저거 한번 내가 오디션을 보면 어떨까? 이거 전도연 씨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너무 참신한 거예요. 사실 장미연 감독이 잡고 있던 이미지가 그거거든요.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도연 씨를 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캐스팅을 하는데 전도연 씨도 무슨 인기 드라마가 없었을 거예요. 자, 광고가 유명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도연 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아, 진행이 너무 화려한데? 네. 전도연 씨는 고3 때 청소년 잡지 응모에 당첨이 돼가지고 상품을 타러 가요. 요즘처럼 쿠폰을 보내주는 게 아니니까 상품을 타러 갔다가 아, 저 너무 방해가 되는데요? 미안합니다. 저도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네. 잡지사의 기자님이 되게 괜찮은데 다음 달 우리 표지 모델로 나가지 그래? 갑자기 연예계를 덜컥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덜컥. 예, 그리고 해서 이제 CF 모델을 활동을 고3 때부터 하게 된 거예요. 계속 이제 CF 이런 것들을 막 찍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떤 피디님의 추천으로 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본인 글씨를 잘 못 알아보시는 그쵸. 분인가? 아, 우리들의 천국입니다. 우리들의 천국. 아, 이것은 맞아요. 아까 한석규 씨가 나왔던 건 시즌 1. 근데 이분이 또 그렇게 연기 열정이 없었대요. 이건 본인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운명의 작품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작품이 바로 젊음의 양지라는 KBS 미니시리즈에서 연기에 눈을 뜨게 됩니다. 연기에 눈을 뜨게 되고 영화의 첫 작품 접속에 캐스팅이 된 거예요. 사실 이 영화에서 정말 빼놓기 힘든 게 바로 조영욱 음악감독입니다. 왜냐면 이 영화는 두 배우가 사실은 쭉 잔잔하게 이끌어가고 몇 가지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림 같은 씬이 몇 개가 있고 그렇죠. 굉장히 이야기가 잔잔하기 때문에 카메라도 역동적일 수가 없어요. 잔잔하게 받치고 있던지 아니면 조금씩 움직이던지 뭐 이런 정도의 네. 호흡이었기 때문에 이 음악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영화예요. 그런데 이제 음악 감독으로 이제 사실은 그 다른 분이 조영욱 씨는 선곡자로 스텝으로 붙였는데 곡들을 선곡해내면서 급부상하게 되죠. 그 지금도 접속을 얘기하면은 영화 내용을 다 몰라도 땅땅땅땅땅땅땅 How is it is the rain? 그렇죠, 그렇습니다. The voice of the man. The shiny dance. 크크. 크크 너무 멜로 이거 기억나거든요. 네, 너무 많이 창피합니까? 예, 예, 맞아요. 좀 창피합니다. 사실은 이때만 해도 한국 영화의 OST 앨범이 거의 안 팔릴 때예요. 뭐 이런 개념이 없을 때. 네, OST가 75만 장인가 팔렸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전부 이 음악이야. 조영욱 음악 감독이 했던 작품들이 엄청나요. 클래식. 클래식. 너에게 난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범죄와의 전쟁. 이분이 거의 한국 영화의 대표적인 음악 감독 중에 한 분이에요. 흔히 알고 있던 곡도 어떤 영화에서 어떻게 탁 쓰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뭐 무슨 청룡영화상, 백상, 뭐 대종상 이런데 음악상은 이 사람이 다 타는 거야. 이 형네 집에 가면은 트로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가족들이 입놀이도 하고 유시야! 그럼 청룡영화상이 백도야. 그것만 쓰면 백도. 그렇게 할 정도로 네. 한국 영화음악의 대표적인 분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뭐냐면 접속이 이제 시사회를 했는데 청년의 반응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영화가 왜 이렇게 슴슴하냐.
막 꽝꽝 터지고 막 이럴 때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배급시 상가를 했어요. 투자자들이 시사회가 끝나 돈을 돌려달라고 영화 보자마자? 일부러 돌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이 개봉을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어떤 당시의 문화의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작품 자체가. 네. 자, 우리 이렇게 장항준 감독님의 접속에 관한 TMI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접속의 명장면 몇 개 짚어봐야죠. 그러니까 첫 장면이 또 굉장하죠? 피카피 극장 빼놓을 수 없는 주 장소죠. 영화가 끝나고 전도연 씨가 이제 걸어 나오고 뒤따라서 한석규 씨가 극장하면서 담배를 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극장 장면이 이제 앞뒤로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거기 이제 그때는 멀티플렉스 이런 게 없으니까 보통 극장은 한 편만 개봉을 그쵸,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극장마다 그 간판 그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간판 그리시는 분들이 이 극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야. 그럼요. 그래서 이제 페인트로 해 가지고 그리는데 뭐 어떤 데 가면은 저 배우는 누구지? 너무 배우를 너무 안 닮게 그러는 데가 있어. 당대 최고의 스타인데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되게 숭악해.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송. Sometimes feels so happy. Velvet Underground. 네네네. Velvet Underground.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곡인데 대중적인 음악은 아니에요. 이 영화를 어떤 상징하는 음악이 되기도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두 주인공이 각자 얽힌 사연이 있는 거죠. 전도연 씨는 큰 사고를 목격했을 당시에 흘러나왔던 노래고, 한석규 씨는 옛 애인이 갖고 있던 LP판의 메인 타이틀이고. 그렇죠. 네. 감독님은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잊지 못할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 있지. 송은 씨가 얘기하는 게 생각이 났어요. Whiter Shade of Fade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네. 이 곡이 이제 제가 옛날에 영화를 이제 2년 넘게 준비를 했어요. 이 음악을 마지막 엔딩곡 설정을 해놓고 이제 회사에다 얘기를 하고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이 영화가 제작이 무산된 거예요. 2년 좀 넘는 세월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 연출부들을 모아서 회식을 했어요. 막 한 명은 또 울어. 그 청춘을, 그 2년을 여기다 다 바쳤는데 옛날 영화하는 사람들 다 그랬어. 야, 영화하는 사람들 다 원래 그런 거야. 딴 거 해가지고 잘 만들면 되지. 그리고 이제 대리를 불렀죠. 대리기사님이 붕 가고 있는데 이분이 뭐 어떻게 뭘 건드렸는지 차에 있는 CD 플레이에서 그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음악에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는 거야. 그때 김은 씨 품에 안겨서 한참 울었어. 엉엉 울었어. 오빠 괜찮아 이러면서 또 김은 씨는 오빠 괜찮아. 오빠 괜찮아.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접속하면 다 이 씬을 아마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은데 LP를 사러 가는 그 LP 가게 계단에서 좁은 계단을 좁은 계단을 사러 이렇게 비껴가는 씬. 운명의 노래라고 여겨지는 벨벳 언더그라운드 LP를 사러 가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이제 스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또 특이하게 두 번이 나와요, 슬로우로? 아,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사실 감각적인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아이디 여인 2 해피엔드. 해피엔드는 이제 한석규 씨 아이디고 네, 여인 2는 그렇죠. 이제 전도연 씨 아이디인데 네. 그때 이제 천리안 나오는 하이텔 피통이라고 하죠. 피통 피통. 이 PC통신이 이 지금으로 치면 컴퓨터하고 전화선을 연결을 해요. 집에서 계속 PC통신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집 전화는 그날 먹통이 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이제 PC통신 통해서 이제 취미나 이런 공통 관심사를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그거 한번 만날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아, 맞아요. 실제로. 그걸 번개라 그랬어. 번개. 네. 그 번개란 말이 그때 나온 거야. 그리고 말이구나. 여기서 또 방가방가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얘네. 맞아. 방가방가, 하이루, 하이루. 뭐 이런 거. 아, 그리고 저는 사실은 PC통신으로 서로 주고받을 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한석규 씨가. 장미꽃 그림과 함께 여인 2님의 새로운 사랑을 기대하며. 사실 이 장미꽃이 그냥 영화상에서는 한 번에 나오지만 사진 같은 거 보내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조금씩 위에서부터 칙칙칙칙 이게 무슨 사진이 나올지 모른다고. 옛날에 다운로드 속도가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빨리 걔네 집 가서 주는 게 나아요, 그 사진을. 옛날에 다운로드 속도가 너무 느렸어.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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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장면도 기억이 나고 이 접속의 마지막 장면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독특하고 감성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LP를 들고 있는 전도 씨를 한석규 씨가 딱 보고 나서 그럼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용기 옆에 안 나서 옆에 있는 카페 올라가서 이제 2층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죠. 전도연 씨가 이제 2층에 있는 공중전화 그렇죠. 갑자기 메시지를 남기는 걸 다 듣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당신을 만나서 이 음악을 함께 듣고 싶었어요. 이러고 전도연 씨가 내려갔는데 한석규 씨가 쫓아서 내려가서 네. 둘이 탁 마주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난 영화표를 이렇게 싹 내밀면서 둥당당둥당당당 How gentle is the rain. 바닥을 부각으로 쭉 잡으면서 맞아요 맞아요 편의점 앞이 이제 보여지면서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국 영화사의 새로운 멜로에 한 획을 그었던 영화 접속을 등반을 해보았습니다. 시네마운틴은 이제 마무리죠. 장주 국제영화제, 일명 한국제 시상식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화 접속편 대상의 주인공은? 대상의 주인공은 음악감독 조용우. 예상했습니다. 워낙 그 당시에 이 음악 자체가 너무나 이제 대단한 선택이었고, 사실 어쩌면 이 영화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지만, 이 정말 이 선곡 자체는 신의 한 수였다. 자, 영화 접속편 장주 국제영화제 한국제 대상 조영욱 음악감독님 수상하셨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시네마운틴 영화 접속으로 함께 수다를 떨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재밌는 영화로 여러분과 함께 TMI 등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운틴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Sometimes 저작권 때문에 흥얼거리는 게 아닙니다. 가사를 모르는 거예요.